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전 세계 여느 지하수보다 수질이 좋다고 평가받던 제주 지하수가 최근 들어 수질 오염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지하수에서는 항생제까지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래의 상태로 수질을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청정 제주의 상징입니다. 지하수 오염은 제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며 제주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인적재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 오늘은 제주 지하수의 수질 실태와 수질 오염 원인,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책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우남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남칠 교수님은 제주 지하수의 수질 특성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하고 계시고요. 제주 지하수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소중한 분이십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하수 전문가이신데요. 오늘을 위해 서울에서 바쁜 일정을 마다하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진기옥 물정책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기옥 과장님은 제주도 물정책을 총괄하는 매우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십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수질 오염 실태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지하수 수질 관측망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하수 오염 문제도 함께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옥 과장님, 네. 지하수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데요. 현재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주 지역의 이 수질 상태는 이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으로 대부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인 경우는 이제 축산시설의 밀집이라든가 이전 지역에 걸친 농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질산성 질소가 오염이 됐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측정에 의해서 이제 수질 측정을 해보면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치인 이제 CPPM을 이제 질산성 질소가 이제 초과하는 사례가 이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한림 지역이라든가 함경, 대정 지역은 저희들이 그 농업용수로도 이제 활용하지 못할 정도의 지금 수질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인 경우는 이제 염지하수가 이제 부존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염소 이온이 상대적으로 아주 이제 높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어서 지금 pH가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이 5.5에서 8.5 ppm인데 지금 어떤 지역은 지금 8.5를 이제 초과하는 지역도 이제 간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은 잘 관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 지금 이 도민들이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이제 대장균군 등 이제 미생물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검출된 사례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것들을 이제 지하수연구센터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우리 신촌에서부터 이제 동부 지역으로 이제 해안변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이제 미생물이 발생이 돼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제 시험을 해보니 뭐 어떤 그 성분이 나왔냐면 철박테리아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그 됐고요. 그게 왜냐하면 케이싱, 지하 이제 케이싱을 이제 우리가 시공을 할때 거기에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체에는 아주 이제 무해한 이 균이라고 이제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진규 과장님께서 제주도 지하수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염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남칠 교수님은 제주도 지하수 수질 특성, 특히 서부 지역 지하수 수질 특성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지하수 수질 상태가 어떻다고 진단하십니까? 심각한 상황인가요? 일단 지하수 수질 현상을 저희가 연구를 했지만 일단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될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 저희가 질산성 질소를 먼저 꼽고 그걸 집중적으로 그 원인하고 이제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굉장히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하수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이 움직이는 그 범위만큼 또 물이 움직이는 그 속도만큼 같이 움직이게 돼서 오염 범위가 가장 넓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질산성 질소는 수처리를 할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그래서 수처리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집중 관리,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이쪽에 집중을 해서 하게 됐던 거고요. 뭐 저희 연구뿐 아니라 환경부에서 2018년에 발표했던 자료, 그다음에 또 제주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른 연구진들이 모아서 2018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 질산성 질소의 오염도가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류 쪽이 중산간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거꾸로 오히려 중산간 쪽이 하류보다 왜냐하면 강우에 의한 영향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 거는 이러한 보고서들이 보통 1년 단위 보고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모아서 장기적으로 분석한 결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제 제주도에서 좋은 지하수 연구 센터도 생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모았던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돼야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왜냐면 단순히 법적 기준으로만 얘기한다는 거는 심각성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규 과장님, 그 일반 세균, 대장균, 염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성분들에 대한 검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이 지역적으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서부 지역인 경우는 이제 뭐 축산, 돈사가 이제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서부 지역인 경우는 특히 이제 농업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대정 지역인 경우는 뭐 마늘, 뭐이 한경 쪽에는 뭐 브로콜리라든가 뭐 이제 양배추, 뭐 기타 등등 이런 쪽도 하고 이제 한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화학 비료를 100을 살포를 했을 때 사실은 작물이 흡입하는 양은 한 30%에서 35%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제주도는 사실 투수성이 아주 좋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투수성이 그리 좋지 않아서 지하로 들어가는 양이 거의 미비합니다마는 그 육지부는 대부분 이 오버홀 돼가지고 전부 강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고 우리 제주 지역은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이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농업 활동하시는 농민들 앞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그분들 앞에 뭐 이거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할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식량 생산을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증산을 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많이 쓰고 많은 양의 이제 그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까지 쌓여왔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질산성 질소 법적 기준이 그 우문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께 오염되고 있는 지표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도민들은 질산성 질소가 오염되면 대장균에 의한 오염이 되면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을 또 대비하면서 관리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영향 등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일단 뭐 환경 의학적으로 이제 알려진 상황들만 말씀드리면 질산성 질소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6개월 이하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죠, 유아. 걔네들 그 어린 유아들이 만약 질산성 질소가 되어 있는 물을 섭취하게 된다면은 이제 질산성 질소가 혈액에 들어가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술이 파랗게 나타나는 청색증의 문제가 생기고요.
뭐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심박수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노약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체가 낮으신 분들은 그분들도 이제 심박수의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복부경련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타나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대장균의 경우는 실은 모든 포유류 동물들의 대장에 사는 균들이, 박테리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강상 직접적인 염려는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몇 개, 뭐, 0157,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들은 먹으면은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뭐 소화기계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장균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 그 주변 지역에서 금방 말씀했던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이 들어갔다라고 네.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진 교과장님, 네. 지금 질산성 질소하고 대장균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다른 오염 물질들에 대한 그 검출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해야 될 텐데, 질산성 질소와 대장균 외에 다른 어떤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 물질들에 대한 그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저희들 그 상하수도 본부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광역상수원이 9개 상수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사실은 지금 여러 개의 상수원에서 이제 그 이 대장균군 이제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대장균군은 아까 우리 오남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장균군은 사실은 염소소독을 하면 사실은 이 살균이 돼버리는 그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질산성 질소인 경우는 아까 그 우남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색증 유발이라는 이런 큰 이 이 노약자분들이 이제 크나큰 이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제주도 전체 지역이 지금 지하수에 의한 질산성 질소의 평균은 한 3.8ppm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부 지역의 질산성 질소인 경우는 한 지금 7.3ppm 거의 네. 두 배가량이 높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 관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서부 지역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그 이 수질 개선을 어떻게 할까, 또 우리 주민분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참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도 하고 하면서 연구는 연구대로 또 우리 도민사회는 도민사회대로 같이 움직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과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개 분야 이제 28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화학 비료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 비료로 이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네.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좀 아는 연구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제 이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만 될까? 네. 적정 시비량까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작물별로. 네.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대비한 우리가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네. 그러한 모든 거를 다양하게 저희들이 연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희들 뭐 물 관련하는 부서만의 이 사항이 아니고 제주도의 모든 분야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공동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염 원인 물질에 대한 영향을 줄여보자는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주 지하수가 오염되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주에서 4.9 지진이 서남부 해역에서 발생됐다고 했는데, 이러한 지진이 발생될 때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혹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영향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진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지하수의 수위에 영향을 주지만, 그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현상이지만, 그 과정에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이 이제 지하수가 흘러가는 유동 경로가 그 에너지 때문에 막혀있던 경로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열려있던 경로가 막혀서
물의 수질이 바뀌게 되는, 지하수의 수질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같으면 이제 지하수가 유일 상수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수질이 더 좋아지면 네. 좋은 건데 네.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분석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 원인 물질 중에 질산성 질소 오염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관정을 통해서 오염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층 전체가 오염이 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오염 원인이 질산성 질소라면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 좀 조사된 내용들이 있나요? 네, 그거는 저희들이 좀 다양한 경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농약하고 비료 이 사용이 뭐 전반적으로 농지에서는 사용을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그 이 개인 사설 지하수 관정에 의한 이제 그 수질 검사를 해보면 사실 그 농지에 위치해 있는 지하수 관정의 수질이 아주 질산성 질소가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93년도 이전에 이제 개발되어 있는 지하수 관정이라든가 또 2003년도 이전에 우리가 양성화되어 했던 관정들이 사실은 지하에 있는 그라우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케이싱도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뭐 이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면 깨져버린 케이싱도 발생을 하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어느 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은 이러한 경로들은 좀 다양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금 지하수 수질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네. 이 조사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해소를 할 수 있을까 네. 또 양질의 물을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남철 교수님 서부 지역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지하수 오염 질산성 질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정을 개선하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데 서부 지역 지하수 질산성 질소가 관정에만 의해서 오염되는 것인지 다른 요인도 있는 것인지 모르는 내용을 더 밝히기 위한 연구까지 수행을 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연구 결과를 소개 드리면 서부 지역에서 고산이 지역에서 이제 관정 금방 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정이 그라우팅이 잘못돼서 관정을 통해서 위에서부터 들어가는 오염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밑에 있는 지하수의 오염도를 봤더니 그것만으로는 전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정이 들어가는 거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적을 했고요. 저희가 네. 제주 연구원하고 공동 연구를 하면서 한 2년 반 동안 추적을 한 결과 그게 저기 중산간부터 들어가는 오염들이 아래로 나온다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는 굉장히 빠른 투수성을 가지고 있는 현무암층이 대수층으로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게 쭉 들어가는데 그게 예. 중산간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데까지 전체 다 오염원 물질만 있으면 그게 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내려간 게 아래로 와서 해안 쪽에 다 모이게 되니까 결국은 예. 해안 쪽에서는 그 지역의 농업에서부터 들어가는 것과 예. 위에부터 내려온 것이 다 모이게 되니까 이제 해안 쪽이 집중적으로 네. 오염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서부 지역이 수리 지질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남부, 동부 다 그러한 수질 특성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지하수에 함유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가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수리 지질적으로 서부 지역이 좀 더 빠르게 뭐 스며든다든지 그런 있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지질학적인 특성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서부 지역의 차이는 이제 저희가 수리 지질학의 산화 앞에 들어가는 수리라는 게 물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서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비가 적게 옵니다. 예. 그러니까 들어가 비가 와서 들어가는 물을 끌고 들어갔다가 물이 많으면 깨끗한 물이 희석을 시켜주는데 희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지는 거고 네. 다른 지역하고 또 차이는
저희가 이렇게 동서남북 지역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부 지역에 아까 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산성 질소, 그러니까 질소 비료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액비들, 이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염 원인 자체도 많고, 네. 그 다음에 비도 적게 와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서부 지역에 높게 나타나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분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산성 질소 오염 원이 비료에 의한 것하고 양동 분뇨나 액비 사용에 의한 것들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데요. 네. 서부 지역의 지하수에 그러한 질소 성분이 구분이 돼서 지금 관측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체 통으로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희는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못 했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화학 비료와 그 축산 액비, 그 다음에 생활 오폐소에서 나오는 유기물 기반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르가닉 나이트로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물 기반의 질소를 구분하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예. 그 환경 동위 원소 중에 뭐 보론이라는 게 네네, 있어서 네네. 그걸 통해서 하는 기술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해본 사례가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른 연구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건데 저희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네. 보고 드리고 네.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질산성 질소 오염원 중에 그 비료 사용량은 뭐 적정량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 양동 분뇨 사태가 있고 난 후에 그 양동 분뇨에 대한 부분이 지하로 침투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 2017년도에 그 한림 네. 그 이제 그 축산 분뇨가 이제 지하로 버려지는 게 이제 그 석산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그 질산성 질소를 이제 동위원소 분석을 이제 처리를 했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제 그 저희들 그 한림 지역 같은 경우는 축산 분뇨에 의한 오염원이 이제 아주 이제 높게 나타났고 또 이제 그 환경하고 이제 대정 지역 같은 경우는 화학 비료에 의한 네.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주도 전체가 이제 화학 비료에 의한 오염원이 58%라고 보고요. 네. 또 이제 그 가축 분뇨가 34%. 예. 그 다음에 개인 하수처리 시설에 의한 오염원이 8%로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네. 서부 지역인 경우는 오히려 가축 분뇨가 49%입니다, 평균. 네. 근데 또 화학 비료는 또 47%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또 개인 하수처리 시설은 7%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역마다 사실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설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도 하고 있고 네. 옛날에 그 이제 상명 그 돈사에서 지금 했던 부분을 저희 국립환경과학원하고 이제 이대수층의 이 물을 일대수층으로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희석시켜보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해보니까 희석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제주도 우리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오남철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의 절반 정도의 이제 강수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 제주도 이 지형적 지형학적으로 보더라도 동부 지역은 이 동선이 아주 길게 이제 네. 이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네. 그 가축 분뇨에 의한 것인지 화학 비료에 의한 것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측정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전반적으로 질산성 질소 농도가 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가축 분뇨를 그 관리하고 그러니까 좀 정상 상태로 이렇게 멈춘 그런 현재까지는 상황이네요.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상황이죠? 저희들이 우리 서부 지역인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가 빗물이 비가 내리면은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이제 보고 있고 동부 지역인 경우는 우리가 10년에서 한 뭐 네. 한 20년 30년까지도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우리 제주도는 뭐 연평균 우리가 지하수 연령을 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이게 질산성 일수가 확 높아지는 게 아니고 예, 예.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 예. 20, 30년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예.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 미래 세대들 앞에 이거를 깨끗한 물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질산성 질소를 예. 유발하는 예. 우리가 이제 화학비료라든가 축산분뇨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예.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정책을 예. 펴야 되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 교수님, 저는 그 질산성 질소의 그 농도도 법적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처음 말씀하셨던 것은 지표에 있는 오염물질이 쉽게 들어간다. 그리고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에 저는 그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질산성 질소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해외 사례라든지 지금 이와 같은 추세로 제주도가 질산성 질소 오염이 가속화된다면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질산성 질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될 텐데 뭐 해외 사례들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질산성 질소라는 오염물질이 참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워낙 물하고 잘 녹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지만 일단 외국에서는 그 유럽에서 EU라는 그쪽에서 처음에 1991년에 네. 그 질산염 취약 지역,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Nitrate Vulnerable Zone 이런 게 해가지고 어떤 유역을 통째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는 EC였는데 그 EC에 관련되는 나라들에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을 통째로 관리를 하라. 예. 그러니까 유역을 관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질산염 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오염이 저감되는 걸 보자.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2021년에 논문이 나온 게 20년 정도 본 논문, 네. 그 지역을 봤던 결과가 있는데, 스페인의 한 지역입니다. 갈라칸타라는 지하수 유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자기네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봤더니, 질산염의 농도가 약 58ppm 정도였는데,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봤더니, 72ppm 정도가 됐다.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지적으로는 어떤 지역에서는 한 20%에서 30% 지역은 떨어지고 있는, 관리를 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예. 지역이 보인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 나온 게 있고, 그 논문에서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게 큰 광역적인 개념보다는 국지적인 특성, 뭐 제주도 같으면 이렇게 유역별 차이, 이런 지역적 차이 이런 걸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예.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온 건 관리가 잘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게 EU라는 큰 집단에서 하니까 농업인들의 의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네. 정부가 나서서 네. 모든 걸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은 그냥 자칭 하던 그대로의 네. 농업 활동의 패턴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 거가 문제가 됐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정책 결정에 농업인들이 잘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네. 마지막 결론에 나왔습니다. 지하수 특별보호구역을 정해서 토지이용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질산성 질소 위험을 규제하기 위해서 뭐 특별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에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 있나요? 아, 지금까지는 저희들 그 지하수 자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지만 그게 강력한 뭐 토지이용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 내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지 네. 이제 뭐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수량을 좀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 도움이 되지만 네. 수질 측면에서는 뭔가 대책으로는 지금 미흡한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네요. 네, 말씀 이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4개 분야 28개 과제를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축산이라든가 농업, 네. 하수, 지하수거든요. 그런데 네. 특히 이제 우리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축산 분뇨를 액비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냐면 정화 처리 방법으로 지금 바꿨죠. 이 방향을 네. 액비로 해서 이제 옛날 초지에 이제 살포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 지하수의 영향을, 수질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꿨고, 또 최근에 지금 저희들이 축산정책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돼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육 밀도라든가 적정 사육 두수가 과연 제주도에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액비 이제 관리 기준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도 이제 강화를 더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 비료를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 수 있을까? 네. 또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화학 비료를 절감을 하고 이제 그 유기질 비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좀 이제 방향을 이제 바꿔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적정 이제 그 12량 이 산정이라든가 이제 토양 검증에 의한 이제 12 효과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그 농기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만약에 그 토양에 오염이 됐다 그러면 이 화학비료 12 관리 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그런 제도도 앞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화학비료 12 관리 지역을만 지정을 하면 안 되고요. 그거에 따르는 농업 환경을 정밀 조사를 해서 농업인들이 이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번째로는 이제 하수 분야거든요. 사실은 50톤 이상인 경우는 거기 이제 관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50톤 미만인 개인 오수처리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 우리 도민들, 건축주분들이 이게 불어라든가 모든 걸 자동으로 전기 장치를 내려버리면 원액이 전체적으로 지금 지하수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질산성 질소는 뭐 당연히 높아지고, 그 대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 상수원, 우리가 먹고 있는 물에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버린 물에다가 우리가 먹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 또 우리 지하수 분야도 상당히 이제 우리 선진화는 돼 있지만 앞으로도 더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는 지금 개인 위주의 이제 수질 관리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행정 주도의 이제 그 수질 검사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 그리고 이제 지하수 수질 이 전용 측정망 설치를 지금 현재 우리 29개소가 원래까지가 돼 있 니다만은 앞으로는 환경부 기준인 0.44kg/m²당 격자형 오래가 일기를 하면 한 560개 이렇게 정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걸 뭐 전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 지하수 관정을 이용을 해서 격자형에 들어오면 거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지정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수질 관리라든가 수위 관리를 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그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지하수 수질에 그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교수님, 서부 지역에는 지하수 수질 특성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종합적으로 수질 관리하는 데 도움되는, 또 정책적으로도 재현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지, 수질 특성에 대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어제와 내일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뭐 수질 특성 자체 연구를 한다는 개념은 뭐 그렇게 큰 복잡한 게 아니라 오염 물질이 뭐다, 그다음에 그 오염 원이 어디다, 그다음에 원의 원서부터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온다,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지금 제주도 같으면 서부 지역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서부 지역, 저도 제가 2000년에 연구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서부 지역 대정을 했었고, 지금도 서부 고산 쪽에서 거기서 조금 올랐는데, 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지질학적인 특성은 전체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지금 다만 우리가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부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와 동일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동부도, 북부도, 남부도 같이 연구가 되고 조사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안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는데 염수화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지금 이슈가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저거 제가 보면 걱정되는 거는 해안 지역에서 너무 모여 살면서, 왜냐면 바닷물이 육지로 한번 들어오면은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바닷물이 나갔을 때그 안에 지질 매체 염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냥 거기 있는 물을 쓰면 다시 염분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런 해수가 침투가 되는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네. 연구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하실 때 현상들에 대한 그 결과들은 있는데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어떤 적합한 정책을 도출하는데 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네. 자료의 종합화라든지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아,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듯이 모든 게 제주도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공간적으로 변하고 시간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강수 자체도 시간적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보고서도 보면은 제가 많은 보고서를 봤지만 여러 기관들이 나오는 보고서들이 그 데이터에 대한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신뢰성입니다. 네. 제주도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얼마가 있냐,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그 다음에 그것이 재생성과 대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3R이라 그러는데, 네. 이걸 한, 전체를 보고 골라내서 그 안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가 뭔지, 이거를 도출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네. 근데 그 자료에서 살아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정보화를 아직 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는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그걸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염원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이 참여와 협조 없이는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지하수 수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도민들께 협조하거나 아니면 행정에 바라는 말씀 같은 거좀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발언 기회인 것 같습니다. 참, 저희들 그물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 우리 도에서만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전문가분, 그 다음에 도민, 뭐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모여서 이제 저희들도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구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어느 한 부분에 말을 들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이러한 네. 부분을 좀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도를 이제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이물 관리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제 10월 말에 이제 제주연구원하고 K워터에서 이제 공동 이제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마무리가 되면 사실은 우리 제주도도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제 수자원에 대한 이제 그 불균형이 아주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량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수질적 문제도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냐면 현재까지는 이제 수량 위주의 공급 관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수질 수량을 아우르는 기후 변화 적응형 이제 그 통합물 관리로 이제 네. 정책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이 내년도에 이제 10월 말에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물관리 일원화를 이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별 물공급 불균형과 이제 물부족 문제를 이제 우선적으로 해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물수지 분석을 이제 통해서 수자원 배분 원칙을 저희들이 정립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물 재순환 체계를 이제 구축을 통해서 이제 대체 수자원 이용률이 지금 현재는 3%입니다만은 앞으로 20%까지 끌어올려서 현재 90.3%의 이제 취수 허가량을 80% 미만으로 저희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지금 목표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수질 안전성 회복을 위한 수질 개선과 이제 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지난해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도 설립됐고, 도청에서도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사실 도민들은 수량과 수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정이나 지하수 연구센터에서 좀더 역점을 두고 해야 할 일들, 좀, 불편하겠지만 말씀 좀 부탁합니다. 도정이나 연구센터 얘기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수질 오염 관리 유럽에서 20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실패인데 그냥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패인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인들이 참여가 없었던 거거든요. 네. 제주도는 어떤가요? 제주도에서 제가 제주도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에서 얘기를 할때 수질 기준을 질산성 지수의 10mg per liter가 먹는 물이고 농업용수는 20이다. 그러니까 22하면 농업용수 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우리 집은 15니까 농업용수로 써도 돼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 물이 여러분이 드시는 물이에요. 네. 농업용으로 쓰는 지하수하고 내가 먹는 지하수가 다른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물은 왜 10으로 규제하라고 농업용수성은 15가 돼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의 도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 법에서 만든 10배 10mg per liter라는 기준은 육지의 개념이죠. 육지는 상수원이 하천이니까 그거는 하천을 뽑아서 정수를 해가지고 150가지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그 얘기가 되지만 제주도는 지하수 뽑아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농업용수라고 해서 20이 돼야 된다는 기준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냐면은 도에서는 규제를 할때 그렇게밖에 할수 없으니까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지하수를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몇년 동안 사실 건지, 30년 사시고 이사 가실 건지, 100년 사시고선 이사 가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막말로 하는 천년 만년 제주도에 사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주도 질산성 지수가 나오는 것들은 아까 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과거 30년 동안 제주도에서 농업했던 결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당장부터 농업을 안 하신다 그래도 4% 30년 동안 나올 거예요. 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30년 살고 이사 가실 거 아니잖아요. 지속 가능성이란 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수 있는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가지고 이익 변화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거다를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과거 3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의 양태가 앞으로 30년의 삶의 양태하고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기후변화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아마도 최악의 경우를 봐야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 세대는 좀 불편하지만 내 자식들의 세대, 손주들의 세대를 생각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서서 참여하셔서 스스로를 관리하시고 그래야만 제주도의 수질 보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열띤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수질 관리는 어쩌면 수량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가 오염되면 제주는 생명력을 잃은 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수질 보호는 도민이 함께 지켜야 할 역할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하수를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은 오염원을 줄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